소름 돋는 미국 아이의 그림 일기. 얘는 리사야. 내 친구지. 엄마 아빠는 리사를 못 봐. 그래서 그냥 상상 속에 내 친구라고 그러셔. 리사는 정말 좋은 친구야. 오늘은 좋은 모래 상자 옆에 꽃을 심으려고 했는데 리사가 심지 말래. 자기 아빠가 거기서 자고 있다네. 그래서 그냥 컵에 심었어. 오늘은 리사를 학교에 데려가서 애들에게 소개했어. 근데 쌤이 엄청 화를 내는 거야. 자기는 리사가 안 보이거든. 리사가 조금 화나서 칠판 지우개를 숨겨버렸어. 어제 내 생일 파티가 있었어. 엄마가 피자를 샀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 리사가 사람들이 현관까지 왔다가 모두 가버렸지만 선물은 두고 갔다고 했어. 인형이랑 신발이랑 5달러가 있었고 리사랑 인형 놀이했어. 오늘 쌤이 안 오셨어. 암시로 딕맨 쌤이 오셨는데 정말 이쁘고 친절해. 일기 시간 후에 간식을 먹게 해주셨어. 딕맨 쌤이 담임이었으면 좋겠어. 어제는 리사랑 멀리까지 걸어갔다가 다리 뜰 무렵에 돌아왔는데 아빠가 엄청 화를 내셨어. 그러면서 리사를 정말 나쁜 애라고 하셨어. 리사가 그 말을 듣고 정말 슬퍼서 어디론가 가버렸어. 혹시나 했는데 오늘 리사가 학교에 없더라고. 하지만 딕맨쌤이 그러는데 우리 담임쌤이 학교에 다시는 오지 않을 거래. 야호! 아빠는 어제 출근해서 저녁 식사 때도 안 오셨어. 오늘도 안 보이시네. 엄마가 푸딩을 점심으로 싸주셨어. 정말 맛있어. 리사 보고 싶다. 아빠는 정말 바쁘신가 봐. 주말에도 안 오셨네. 엄마는 정말 화가 많이 나셨어. 나는 리사한테 편지나 써야겠다. 안녕 리사. 정말 보고 싶다. 돌아와줘. 아빠 일은 내가 사과할게. 넌 내 절친이야. 야호! 어제 리사가 돌아왔어요. 나를 혼자 둬서 미안하네요. 그래서 아빠가 집에 오지 않을 거라고 말해줬어요. 리사가 그러는데 우리 담임쌤과 아빠가 리사 아빠처럼 잠을 자고 있네요. 있대요. 두 사람 다 얼른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더윙걸의 동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 아프리카 TV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즐찾해보세요. 유튜브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구독해보세요.